사례는 전형적이에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 K가 강제 집행, 경매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요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한 거니까 이게 뭐죠? 통종의 표시고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명의 신탁이라는 거 있었죠? 명의 신탁과 통종의 표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학자분들은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입법적으로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명의 신탁은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가졌고 통종의 표시는 제3자는 뭐 해야 돼요? 선의해야 되고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 입법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이름을 빌려서 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뭐예요? 명의 신탁.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둘이 짜고 가짜로 매매했다 그러면 뭐예요? 통정어의 표현.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문구가 뭐예요? 이름을 빌렸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의 신탁이 되는 거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하는 것처럼 짰다 그러면 뭐가 돼요? 통종허위 표시 되고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통종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자꾸 이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해요. 이때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가능하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있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님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세금 회피. 그 다음 뭐죠? 채무 회피죠. 갑이 을 가짜고 왜 가짜로 등기해놨어요? 돈 안 갚으려고요. 이거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 무효인 거예요? 통정어의 표시에서 무효일 뿐이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여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는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요. 병이 만약에 악이라면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유의하실 것은 아까 진현이 의사비 똑같아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요.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선임은 추정받음으로 제3자 스스로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때 채권자가 뭘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계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지. 누구한테는요? 을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을의 등계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해 행위가 뭐냐?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해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 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K는 선택권이 있는 거죠.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가장 매매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의 행위는 재산 도피 행위로서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이 자기 앞에 또 등계된 것을 기하로요.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꺼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다 됐죠? 그죠? 그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나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병이 악이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병이 선이에요.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 이 부동산을 날린 거죠. 이때 갑은 어떻게 하느냐? 갑은 병에게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갑이 을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자식아 왜 네 거 내 거 네가 팔아먹어? 얼마 받았어? 3억? 내놔 자식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요. 또 을은 갑의 부동산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하는 것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을을 보호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제3자가 선이어서 갑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뭐하게 돼요?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제 보시면 85페이지 하단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엔 언제나 무효다.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정원 2페이지 판례는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시면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 가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하단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갖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네요. 근데 판례 밑에 나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또 우측에 보시면 다예요. 자, 제3자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누가
제3자냐 요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갑과 을은 물론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당사자니까. 또 만약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는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면 이때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인 거예요?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와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이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냐면은 K예요. 이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닌데 K는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답은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의 의미에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허위 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키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종어의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병과 정은 통종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K는 통종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줬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박스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외울 건 있긴 해요. 그죠? 자, 박스의 좌측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리를 볼까요? 올해도 여기서 문제 나왔죠.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사람은 가장 매매 후에 다시 매수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 2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가장 매매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뭐예요? 제3자. 이렇게 나오면 X가 되겠죠. 가장 매매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자 그럼 뭐죠? X다. 왜요? 새로워야 되니까. 3번 보시고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그러면 가장 매매 후에 뭘 했어요? 가등기를 했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 어떻게 나왔어요?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를 한 자. 그럼 뭐예요? X예요. 이 사람이 제3자인 이유는 뭐예요? 가장 매매 후예요.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당권 가등기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3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박스 볼게요.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뭐 을,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든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든 일반 채권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K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매매 전에 돈 빌린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2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놨더니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를 들어서 정에게 양도했다면 이 정이 누구냐면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뭐예요? 양수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보면은 왜 외워야 되냐면 가장 매매 후에 양수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새로워요. 새로운데도 정은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왜 제3자가 아니냐면 제3자가 되려면 무효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제3자인 거예요. 자, 왜 병이 제3자면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이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예요? 제3자인데 만약에 역으로 무효면 좋은 사람, 무효면 유리해지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갑과 을간의 매매가 유효하면 을 거죠.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매매가 뭐여야지만요? 무효여야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정은 무효면 불리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효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면 유리해지는 사람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따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외우자고요.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기억나시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갑이 뭐예요? 채무자인데 을이 요 채권을 병에게 뭐 했어요? 가장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돈 빌렸어요? 가장 양도하기 전에 돈 빌린 사람이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야 채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가장 양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채무자는 가장 양도 전에 뭐 했어요? 돈 빌렸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가장 폭이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 경매가 되면 돈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포기했다는 이유로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됐냐면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승진이 되겠죠. 기분이 째졌는데 이 갑이 뭐라 그러냐면 기분 째냐 짜샤? 나 이거 있잖아. 가짜 짜고 포기한 거거든. 그래서 말소를 회복할게. 그럼 이 사람은 다시 1순위에서 2순위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가장 포기 전에 등기되어 있었죠. 가장 포기 전에 뭐가 되어 있었어요? 등기되어 있으니까 통정어의 표시 전에 등기되어 있으니까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가장 폭에 있어서 뭐라고요? 기존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기존이라는 말은 가장 폭이 전에 등기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5번은 신탁행위입니다.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권 자체를 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유는 뭐 하는 거죠? 연습하려고 설명드리니까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제3자냐 아니냐 문제가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4번 허위표시에 뭐가 나오죠? 철회. 철회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걸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합니다.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5번 적용 범위는 공법상 이 적용되지 않고 뭐 가족법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뭘 주의하시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통종어의 표시는 상대방과 뭐 하는 거죠? 짜는 거죠.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했죠? 아직 다 안 했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83페이지입니다.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옵니까? 은닉행위가 나오는 거죠. 구별 관인까지 해야 다 하는 거죠. 일단 은닉행위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은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요 문제거든요. 물론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입니다. 다만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형식적입니다. 형식입니다. 자, 보시면 갑과 을이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증여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매매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시됐고 둘이 짜고 한 거니까 이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매매와 증여의 공통점이 있어요. 증여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고요. 매매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등기는 뭐죠? 유효해요. 다만 그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증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 형식당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무 공무원한테 걸리면 세무서 직원이 뭐라 그래요? 아이, 아저씨 이거 매매가 아니라 증여잖아. 증여세 내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가 아니라 뭐죠? 증여라는 말은 매매는 뭐죠? 무효지만 증여는 뭐죠? 유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리면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만 이 증여는 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죠?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에게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끝이죠? 넘겨보시면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그다음 판례 밑에 뭐가 나오죠? 신탁행위가 나옵니다. 일단 밑에 사회행위는 끝난 겁니다. 그죠? 사회행위 뭐였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행위를 한다. 그럼 끝이고 구별해야 될 것이 뭐죠? 신탁행위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행위. 아, 읽기 전에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신탁이란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투자신탁, 신탁법에서 오는 개념이에요. 그죠? 투자신탁. 우리가 신탁행위는 이런 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데 운용할 능력이 안 되면
신탁회사에다가 뭘 하게 되냐면 신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탁회사는 갑의 재산을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뭐죠? 신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뭐냐면 펀드라는 거 있죠. 뮤추얼 펀드 해가지고 나는 주식 투자할 능력이 안 되니까 신탁회사에다가 뭘 가입하면요? 펀드를 가입하면 지들이 뭐요?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준다. 이 펀드가 뭐요? 신탁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왜 뛰어나오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갑이 신탁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신탁법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갑은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라고 명문으로 뭐 하고 있냐면 신탁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진짜 이 부동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갑은 을의 이 신탁회사에다가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는 뭘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운영권을 주고자 하는 건데 외부적으로는 아예 뭐가 돼버려요? 이전 등기가 돼버리거든요. 신탁행위는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법에 따라서 실제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재산 운용권인데 뭐가 넘어간 것처럼 뭐예요? 소유권 자체가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탁행위의 중요한 특징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 뭐죠? 큰 것을 주는 척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탁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뭐라고요?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큰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가 뭐죠? 신탁행위입니다. 그래서 신탁행위를 한마디로 하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민법상 신탁행위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 양도담보는 뭐죠? 신탁행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A부동산의 시세가 한 1억 2천 정도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하고 1억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경매한다 그래서 1억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자기 자산이 얼마가 있어요? 1억 2천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면 많이 빌려봐야 7, 8천 정도밖에 못 빌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갑이 담보 목적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장점은 을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이 안 갚으면 먹으면 되죠. 그래서 을은 1억 2천을 한꺼번에 모두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돈을 이빠이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됐죠?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아예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또 갑과 을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처럼 보여?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종어휘 표시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종어휘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종어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통종어휘 표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죠? 통종어휘 표시입니다. 실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종어휘 표시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양도담보는 유효입니다. 왜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신탁행위로 이해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친군 병이 을의 돈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갑한테 가서 야 이마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지랄을 했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써 짜자 임마. 네가 나한테 돈 줬어? 왜 네가 나한테 지랄을 해?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와서 야 갑한테 너한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지랄을 했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요 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달라고 지랄거려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죠? 채권 양도인 거예요. 개념 아셨죠? 그죠? 자, 을이 병에게 진짜 채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정도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넘어간 것처럼 보여?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준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종어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거 이게 통종어휘 표시여서 무효입니다. 진짜 주는 거 은익행위로서 뭐죠? 유효합니다. 주는 것이 있는데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신탁행위로서 뭐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무효인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종어휘 표시로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끝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다 했고요. 이제 정리한 의미에서 뭐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죠? 자, 교재 8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오늘은 뭐 원래는 차후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네. 그죠? 대표예제.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갓자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례는 뭐예요? 고정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사례만 나오니까 사례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꼭 뭐 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병이 악이라면 갑은 제3자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가 선의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무효를 공부할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배워요. 취소를 공부할 때는 취소권자를 따로 배워요. 무슨 의미예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감만 무효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을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요. 쾌의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요. 병도 정도 무효임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2번. 제3자가 선의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이라 한 경우에도 이외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요. 만약에 제3자가 악이면 K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세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 제3자가 선이면 등기는 뭐죠? 유효하고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제3자가 선이면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짐으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차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하고 있는 부분,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민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있어서 익숙할 뿐이지 나중에 문제 풀면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일주일간 좀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